유니클로는 가볍고 따뜻한 히트텍으로 유명한 대중적인 패스트 패션 브랜드인데요. 현재 세일 중이라 가격대도 괜찮고 무난하면서 기본템으로 입기 좋은 제품들이 가득하네요. 국내보다 일본에서 직구하시는 게 훨씬 저렴하답니다. 기본으로 입는 티셔츠도 국내보다는 직구가가 5,000원 정도 저렴하고요. 아우터 같은 경우에도 가격이 거의 2배 가까이가 차이가 나네요.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니 번역 걱정하지 마시고 바로 따라오세요. 더보기란에 사이트 주소 남겨드릴게요. 참고해 주세요. 사이트가 일본어와 한자기 때문에 익숙치 않으실 텐데요. 아주 쉽게 한국어로 번역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크롬 브라우저를 설치하신 후 사이트 중간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셔서 한국어로 번역을 선택해 주세요. 그럼 바로 한국어로 번역이 된답니다. 이제 계정 생성을 해볼게요. 오른쪽 상단에 사람 모양 아이콘에 마우스를 대시고 신규 회원 등록으로 들어가 주세요. 이곳에서 이메일 주소, 비밀번호, 우편번호와 생년월일까지 모두 입력해 주세요. 그리고 메일 수신을 하려면 동의해 주시고 아래 개인정보 보호 정책과 이용 약관을 읽으신 뒤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넘어가시면 이메일로 인증 코드를 확인 요청하는데요. 인증 코드 보내기를 클릭해 주신 다음 본인의 이메일로 들어가셔서 첫 줄에 코드를 복사 후 붙여넣기 해주시면 신규 회원 등록이 완료됩니다. 신규 등록인 경우 웰컴 쿠폰을 증정하기 때문에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이제 본격적으로 쇼핑을 즐기시면 되고요. 마음에 드는 상품을 선택하시고 장바구니에 담아주세요. 상단의 여성, 남성, 키즈 카테고리에서 오른쪽 부분 가격 인하 상품으로 들어가시면 세일 제품을 보실 수 있고요. 다시 스타일링 탭으로 들어가시면 패션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그대로 매치한 상품을 판매 중이네요. 사서 그대로 입기만 하면 되니까 훨씬 더 수월하게 쇼핑이 가능하겠어요. 관부가 쓰는 150불 이하로 담아주시면 되겠죠? 미화 기준이기 때문에 혹시 헷갈리시는 분들은 뉴욕골드 사이트 하단으로 가시면 일본에서 얼마까지 구매해야 안전한지 바로 확인이 가능하니까요. 실시간 확인 부탁드립니다. 쿠폰까지 이용해 주신 뒤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 배송 유형을 지정 주소로 받기로 선택해 주세요. 이제 개인정보를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요. 뉴욕걸즈 일본 주소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이름과 성을 입력해 주시는데 세이 메이라는 칸이 보이네요. 세이는 성, 메이는 이름으로 일본어 카타카나로 적어주셔야 합니다. 참고할 만한 사이트를 더보기에 적어드릴게요. 카타카나로 찾는 방법도 엄청 쉬운데요. 접속하셔서 본인 이름을 검색하시면 카타카나로 밑에 표기가 뜨고요.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우편번호와 주소, 전화번호까지 모두 입력해 주신 다음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 주세요. 배송 예정일은 분실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주말과 공휴일을 피해 적당한 시간대로 선택해주세요. 이제 결제 방법을 선택해주시면 되는데요. 비자나 마스터카드로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카드번호, 유효기간, CVC번호, 카드상의 이름까지 모두 입력해주세요. 보안을 위해 카드 정보 저장은 해제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제 전 이곳에서 본인이 주문하려는 상품에 배송 방법과 주소, 최종 금액, 결제 방법, 선택한 상품까지 확인해 주신 다음 주문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완료입니다. 그리고 뉴욕걸즈 배대지로 넘어갑시다. 현재 추천인 이벤트 중이라 쿠폰도 3장 더 받을 수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더보기란 참고 부탁드립니다. 뉴욕걸즈로 이동해서 로그인 후 배송 대행 신청을 클릭해 주세요. 여기서 주의사항을 확인 후 동의해주시고 아까 입력한 일본 물류센터를 선택해주세요. 이제 배송대행 신청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본인의 이름과 개인 통관번호, 전화번호와 물건을 받을 집 주소를 입력해주시면 되는데요. 개인 통관번호가 아직 없으신 경우 네이버에서 개인 통관번호를 검색 시 발급받는 사이트로 바로 연결이 되고요. 이곳에서 본인 인증 후 발급받아주시면 됩니다. 다시 신청서 작성 화면으로 돌아와서 이제 제품 정보를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요. 구매한 제품 모두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핫배송으로 한 번에 배송받기 원하시는 제품들은 꼭 신청서 한 장에 모두 기재해 주세요. 신청서에는 제품명과 주문번호, 브랜드와 구입처 등등 모든 부분이 다 기재되어 있어야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니 꼼꼼하게 작성해 주세요.
이미지 파일은 본인이 구입한 제품의 사진을 오른쪽 클릭해서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 후에 파일을 선택해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택배 번호는 배송이 시작되면 쇼핑몰에서 따로 안내해 주니까요. 나중에 배송을 시작하면 택배 번호를 안내받으신 이후에 신청서에 꼭 추가로 입력해 주셔야 입고 누락이 되지 않는답니다. 트래킹 번호를 추가로 입력해 주지 않으시면 노데이터로 등록될 위험이 있으니 절대 잊지 마세요. 수량은 1개, 품목도 알맞게 선택해 주신 다음 가격은 최종 결제 금액을 적어주셔야 하는데요. 반드시 실제로 결제된 가격을 적어주세요. 혹시 배송비가 있다면 입력해 주시고 총 아이템 가격이 내가 실제로 지불한 가격이 맞는지 확인해 준 다음 할인 쿠폰이 있다면 선택해 주시고 다음 단계를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내가 입력한 정보가 맞는지 최종 확인을 해주신 다음에요. 신청 완료를 눌러주시면 된답니다. 신청서 작성이 완료되었다고 끝이 아니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중요한 트래킹 넘버가 남았는데요. 물건을 배송 시작하면 택배 번호가 뜨니까요. 배송 대행 내역 조회로 가셔서 트래킹 탭에 추가를 눌러 본인의 택배 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꼭 각 제품별로 택배 번호를 적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뉴욕걸즈에서 배대지 배송비를 입금해 달라고 문자가 오는데요. 문자 온 곳으로 배송비를 입금해 주시면 최종적으로 완료가 된답니다. 일본 유니클로 직구로 국내보다 저렴하게 상품 구입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희도 계속 세일 정보 업데이트 될 예정이니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